블록서 1차로 가는데요. 택시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고 꽝. 어허, 속도가 빠르지 않았는데 왜못 피했을까요? 여기에서 택시가 깜빡이 켜고 하나, 둘, 셋. 아이쿠, 움직인 거리가 얼마 안 돼요. 여기서 움직인 거리 한 20m 정도 좀더 될까요? 이걸 왜못 봤죠? 호호. 앞을 잘 봤으면은 택시가 들어오는 게 보이고, 그러면 브레이크 잡았으면은 당연히 피해줄 수 있었죠. 아무리 녹색 신호이긴 하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니까요. 과연 이게 택시의 진로 변경 중 사고냐, 아니면은 블박차의 전방주의 태만이냐? 이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보험사는 택시가 90% 잘못했다는 견해고요. 택시 보험사는 아니다. 뒤차가 못 봤으니까 뒤차 70%다. 즉, 90대 10이냐, 70대 30이냐. 이렇게 싸워진답니다. 저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블박차 2차 뒤차가요. 앞을 못본 거예요. 앞을 봤으면은 앞을 보고 들이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죠. 그래서 뒤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. 다만,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하는 거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교차로 내에서요. 많은 분들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? 여기요. 요 실선. 여기서는 진로 변경 안 돼요. 이 교차로 내 여기 실선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?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교차로 내에서 특별하게 진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진로 변경은 가능하다.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은 지시 위반 아니다. 다만 교차로에서 추월은 안 되죠. 그러나 진로 변경 가능해서 무턱대고 막 들어가야 된다? 그거 아니고 뒤에 차가 안올때 들어가는 거예요. 택시는 블박차 천천히 가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. 저는 뒤차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. 앞을 제대로 못 봤어요. 앞을 잘 봐야 돼요.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앞을 잘 보는 겁니다. 앞에 들어오는 차 보고 브레이크 살짝 잡았으면 문제 없었어요. 미워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바짝 붙이면서 빵! 들어오지 마! 그래서 택시가 포기했겠죠. 다만, 교차로 내에도 진로 변경 금지선, 요 실선이 실질적으로 숨어 있다는 생각하고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. 그리고 계속 차들이 밀리고 있었잖아요. 이렇게 쭉 밀리고 있었잖아요. 아마 택시는 이렇게 1차로 들어가려고 그랬나 봐요. 2차로가 더 뚫리거든요, 나중에는. 2차로는 나중에 뚫려요. 저 2차로 뚫리잖아요. 네. 택시도 1차로 들어가려면 저 뒤에서 또 미리 줄을 섰어야 되는데, 좀 일종의 좀뭐 새치기 비슷하게 들어온 느낌도 있고요. 그래서 저는 택시 잘못 2, 30, 블박차 잘못 7, 80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표해 봤습니다. 그 투표 결과 보죠. 앞을 제대로 못본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. 뒤차가 더 잘못했다. 86%.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한 택시가 더 잘못했다가 13%.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. 제 의견하고 여러분들 다수 의견하고 같네요. 운전하실 때 앞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교차로에 다른 차 하나도 없을 때는 들어가도 돼요. 변경해도 돼요. 좌회전하다가 오는 차 없으면 쭉 해서 3차로로 쭉 해서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들도 있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하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. 이런 데서요. 좌회전해서 이렇게 해서 이 직진해 오는 차 없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. 깜빡이 켜고. 이렇게 하다가, 여기서부터 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되지만,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가도 차만 안 오면. 그래서 차가 오는 자리 확인해야 되죠. 뒤를 확인해서 차가 안올 때는 그렇게 가도 되지만, 가능하면 교차로 내에서는 진로 변경을 안 하는 게 안전합니다. 금지는 아니지만, 안 하는 게 안전합니다. 안 보였던 차 갑자기 나타나요. 왜? 여기서요?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. 이렇게요.
여기서 우회전하는 차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한 한 교차로 내선 진로변경을 안 하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.